그 책으로 만들어준 거 있잖아. 그거 좀 펴보자. 지문 전체적으로 좀 분석 좀 하고 지문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와있는 문법적인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줄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필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너네 학교에서 보통 30문제 중에 한 9문제? 이 정도가 어법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해석만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짚어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문을 위주로 나가고 수요일 날에 어법,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너네 그 뭐지 프린트에 나와 있는 몰 리딩 그거 있잖아. 그거 좀 나갈 거니까 한 주에 한 과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주랑 넷째 주에는 총정리랑 이제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좀 많이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10페이지부터 볼게. 자, Living without smartphones. 그러면은 핸드폰 없이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living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얘는 동명사로 쓰인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동현아 혹시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은 게 뭐가 있니? 투드여기서 네? 동명사가 생겨 VING잖아. 이 형태가 똑같은 건 뭐 있어? 현재분사. 그치, 현재분사가 있지. 자, 동명사랑 현재분사 VING 이거 역할 구분하는 거가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올 건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명사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뜻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뭐뭐 하는 것이고 명사로 쓰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 혹은 보어 이 세 가지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현재분사는 동현 혹시 품사가 뭐라고 했니? 명사. 어? 아니, 품사가 뭐, 품사가 종류의, 품사의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현재 분사의 품사는 뭐로 보라고 하나 봤어? 명사. 어? 동명사가 명사인데요? 아. 서현이 혹시? 동사. 형용사. 그치, 형용사지. 자,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가지 뜻이 있어. 뭐뭐를 하는. 직접 하는이라 해가지고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진행 중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이런 거에 쓰이는 게 현재 분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현재 분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할게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주격 보어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목적격 보어로 올 수도 있어.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동사 구에 쓰이는 거야. 자, 동사 구라 그러면은 단어 하나가 동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를 만드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가는 거는 현재 진행형 혹은 뭐 과거 진행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분사로 쓰이는 VING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은 VING 다섯 개 밑줄 쳐놓고선 그 다음에 뭐 동명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는 잘 기억해주세요. 자, 어쨌든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대. 누구에게 어렵냐면은 for many of us, 대부분의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these days. These days랑 똑같은 말이, 아, these days가 무슨 뜻일까? 태연아. 요즘. 요즘. 지금 요즘이랑 똑같은 말이 뭐가 있지?
뭐 최근에 이거랑 똑같은 영어 서인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Recently. 오케이, recently.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lately라는 말이 있어.
자, 이점 표시를 왜 해주는 거냐면은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랑 구분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냥 두 개 나올 수 있니? 안 되겠지. 무조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건 이제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작은 주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구분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You may not see. 너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뭘 보지 못하냐? A hole in the street. 그 거리에 있는 구멍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So you may fall and get hurt. 자, 그래서 구멍이 있는데 너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칠 수도 있대. 다음 보면은 you may get into get까지 묶어서 동사라고 해주시고요. into 아 get into까지 하자. get into까지가 동사고 그 다음에 car accident 이게 이제 전치사의 목적. 너는 차 사고가 날 수도 있대. So what can you do? 그러면은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To prevent these problems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이 to 부정사 내가 방금 어떻게 했었니?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자, 동윤아,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거야? 오케이, 부사적 용법 AGM이라고 보면 되고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투부정사의 여러가지 용법들 이렇게 4개 나와있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원인 뭐뭐 해서, 결과, 형용사 수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2번에 있는 거에서 요거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감정의 원인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 뭐가 있냐면은 운명이라는 말도 있어. 운명의 의미.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해서 뭐뭐가 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동윤 is to become 아 맞죠 이렇게 말하고 동윤 아 빨간 선수가 안 되겠다. 미안하다. 동윤 got 10 ages 10살을 먹었어 to become a doctor. 그리고 여기 나머지 있는 거 하기 위해서 이거 4개는 아 5개는 거의 90% 이상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사실 그냥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문장 보고서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수요일날 문제지 줄 건데 거기 있는 문제에서 뭐 투부정사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다. 여기까지 했니? 다시 마지막 문장. It's simple. 자, 그것은 간단하대. 근데 이 it이 나타내는 말이 뭘까? 저 위에 to prevent this problem. 오케이.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써줄게. 이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것. 쓸 나타내는 말이 여기서 is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다. 자, 그거 해결책은 뭐냐? Do not look at. 보지 말래. 뭘 보지 말라는 거야? Your smartphone. at까지 동사 처리하고 your smartphone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while you're walking. 너가 걷고 있을 때. 자, 근데 while이라는 말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잖아. 자, while이랑 똑같은 말,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during도 있고 그 다음에 for도 있거든. 얘네 셋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 뭐뭐 동안이야. 자, 근데 뭐가 다를까? for은 정확한 그 시간대가 나와있고 그치, 얘는 뒤에 시간 정확하게는 기간이 나와있겠지. 그 다음에
드림은 약간 추상적인 시간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뭐 클래스, 수업 시간, 아니면은 vacation, 방학 기간, 아니면은 뭐 휴일, holiday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why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뒤에 주어랑 동사 해가지고 문장이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은 during이랑 for이랑 why의 차이점은 뭐냐? why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during이랑 for은 전치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시라는 게 뭐예요? 어? 뒤 버린 옆에 주시사. 아, 이거 추상적 시간. 주시간아 미안해. 준이라는 애는 오케스트라에서 뭐해? 클라리넷이요. 오, 나도 클라리넷 했었는데 어렸을 때. 잘해? 안 본 지 1년이 넘었어요. 학교 동아리 같은 거야? 네. 오, 좋겠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했었어? 네. 뭐 했었어? 아, 너도 클라리넷 했어? 클라리넷 힘들지. 지금은 안 해? 네. 그럼 그 악기는? 그 악기가 학교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리드는? 리드도 빌려줘요. 리드 빌려준다고? 아, 그니까 다 줘요, 줘요. 그치? 어, 빌려주고. 동인이는 동아리 안 해? 동인. 아니? 아니, 저 그 배드민턴이야. 어, 배드민턴. 또? 아, 또 아, 그래? 태양이네. 이 동아리라고, 제가 말한 동아리랑 조금 달라요. 어? 뭐하는 거야? 정규 동아리라고. 저기 예를 들면 제가 한 학기, 저도 한 학기씩 한 거고. 이런 거는 뭐 오케스트라 3년 내내? 그럼 얘는 그냥 그만 죽은 거고. 동아리 드림팀 있었나? 있어? 없어. 별로 눈에 띄는 실력이 아니었나 본데? 그거 예체야. 뭐하는데? 자, 다음 본문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문법은 이따가 쉬는 시간 하고서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뭘 하고 있냐. 뒤에 dry eyes or text lag. 자, 오른쪽에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나 아니면 거북목 증후군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다루는 거냐. 스마트폰 뭐 문제점 그래. 자, smartphones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대 various health problems. 아까는 안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지. 뭐 교통사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구멍에 다치거나. 자, 이제는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대.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은 뭐가 돼야 되냐? 이제 뭐 문제점들을 서술해 주겠네요. 자, one example is dry eyes. 한 가지 예시는 뭐냐면은 바로 안구 건조증이다. 자,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너가 스마트폰을 볼 때에, 그럼 여기 똑같이 부사절이니까 안에 있는 거 해줘야 되겠지? 'You do not blink.' 너는 깜빡이지 않는데, 자주 깜빡이지 않는데요. 자,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당연히 너의 눈이 말라지게 될 것이다. 자, feel 다음에 지금 dry라는 형용사 나와 있는데, feel은 어떤 동사니? 감각 동사. feel은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둘 다 돼요. 감각, 지각 둘 다 돼. 자, 그러면은 감각 동사랑 지각 동사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감각 동사는 무슨 뜻이야, 형용아? 느낌. 지각 동사는? 느낌. 이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태어나. 네. 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감각 동사랑 지각 동사. 형식이 다르잖아요. 형식이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감각 동사는 이형식 동사고, 지각동사는 오형식 동사인데, 감각동사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은 S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뭐뭐하다,
주어가 뭐 동윤이가 잘생겼다. 아. 그러면은 서연이가 키가 크다. 이 키 몇이니? 160 이상? 중2에 160 이상. 나쁘지 않은데? 네. 큰 편 아니야? 아, 애들이 점점 커져요. 남자들은 커지겠지. 아, 여자애들도 커져요. 아, 진짜? 네. 태연이는? 누가 이제 안 나가도 똑같았어. 태연이는? 태연 잘못해요. 야, 안 커요. 야! 아, 근데 보통 중1 때 멈추지 않나? 아, 저 멈췄어요. 아, 미안하다. 나 더 크고 있는데. 아직 크고 있어? 네. 좋겠다. 나는 중학교 때 너무 못 커가지고 내가 중학교 1, 2, 3 때 합쳐서 3년 동안 3cm 컸어. 밤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 2층 집이었거든? 1층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엄마 자고 다 2층에서 잤었거든. 근데 이제 컴퓨터 하려고 그 계단을 내려가서 삐그덕 소리가 났어가지고 계단 그 난간에 매달려서 내려가고 있었어. 그렇게 한 2년 그렇게 지내니까 키가 무슨 막 혹시 동윤이 그래서 잠 많이 자는데 11시에 자. 동윤이 키 몇이야? 저 딱 170. 70이야? 170. 왜? 너보다 커 보여. 아니요. 아, 근데 준이 남자였니? 아, 여자예요. 아, 그래. 어떡하지? 그 단톡에 새로 초대되는 손님. 어. 걔 뭐 안아요? 걔 월수금인 것 같아. 왜? 내일이 좋아해? 아니요. 왜? 아니 야구부라서. 어 맞아.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야? 어 야구부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진짜요? 어. 아 그런 거 나는 어? 난 그렇게 들었거든. 진짜요? 아 사람 얼굴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배드민턴 동아리 한다는데 없다고. 그래요? 아니 배드민턴 테니스 동아리 아니야? 근데 동아리인데. 아니. 어? 너 테니스야? 아니고. 배드민턴 그 예체야. 맞아요. 예체. 예체가 그냥 스포츠지. 아니 그 예체가 예술 체육이고 그 1학년 때서 뭐. 예술 체육이지. 예술 체육? 아니 뭐야? 그 예체가 뭐야? 스포츠 아니야? 그거는 스포츠 인터라스 때 시작해. 아 모르겠다. 어쨌든 감각동사다. 어,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동사라고 보면 되고 지각동사는 어떤 거냐면은 S가 목적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동사. 상태를 느낌.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서술해주는 뒤에 말이 또 나와야 되고 목적격보어로 감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더 안 나오겠죠. 딱 뒤에는 형용사 혹은 또 뭐가 나올 수 있니? 형용사 말고 부사. 아니지. 이 형식 동사잖아. 형용사. 그냥 묘사? 주격명사. 주격명사? 주격명사 처음 들어봤는데. 주격보어. 주격보어. 어, 주격보어는 맞아요. 근데 주격보어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어? 부사. 안 된다. 아이디어. 라이크어 명사. 와. 그 뭐지? 라이크어 명사. 라이크어 명사. 예를 들어서 뭐 동윤. 동윤 looks like. looks like. his father. 아버지를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네? 욕이에요. 어 왜? 누구한테 욕이야? 아버지한테요. 아. 야. 아빠 닮은 게 없나 그러니? 저 엄마. 아 그래. 왜 웃냐? 그거 안 돼. 기억하는 말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 여자 버전은 생각해 보는데. 자, 감각 동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look, 그 다음에 feel, taste, smell, 그 다음에 sound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뭔가 보다, 듣다, 느끼다 뭐 이런 거가 나와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각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각동사를 다 써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감각동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다섯 가지 종류.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like 명사 이것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사운드 한번 볼게. Another problem you can have is neck pain.
자, 근데 문장을 한번 봐보자. 여기 지금 보니까 너가 가지자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another problem is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어.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만 되냐면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거나 이때만 이제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어떤 데? 어디에 대? 대신 어디 있어야 되지? 아니, 대세 위치. 이 전체 문장에서 대세 위치가 어디 있어? 저 U 앞에. U 앞에, 맞습니다. 여기 이제 대시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이 대세 역할은 뭘까, 여기서? 관계대명사. 오케이.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 관계대명사 하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도 배웠을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배웠을 거야. 자, 근데 얘네들 어떻게 구분해주냐?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아니, 하나만 보면 되겠냐. that 뒤에 나와 있는 게 어떤 형태인지만 봐주면 돼. 자, 주격의 경우 밑에 갔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동사가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주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주어 필요 없이 동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목격적이라고 쓰고 있네. 자, 목적격의 경우는 말 그대로 목적어를 대신에 써준 거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 주어랑 타동사가 나와줘야 돼. 자동사가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동일한 자동사가 뭐지? 목적어 없는 거. 아니, 목적어. 그치, 목적어 없는 거가 자동사가 되겠지.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 목필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격 관계대명사는 단순히 혼자서는 생략이 안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좀 볼게. Another problem이 이제 진짜 주어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that 생략된 것부터 have까지 해가지고 앞에 있는 another problem을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가 가질 수 있는, 너가 뭐 소유, 아, 너한테 생길 수도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neck pain, 목의 고통이다. When you look down at your smartphone, 너가 너의 핸드폰을 아래로 보고 있을 때, the stress on your neck, 너의 목에 가해지는 그 스트레스는 increases, 증가하게 된다. 자, too much use of your smartphone, 너무 많이 너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요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too much texting, 뭐 문자를 많이 하는 거, 카톡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카톡도 많이 하고 애들 DM 많이 하는데. 네. 그치. 카톡 거의 안 해요. 왜? 카톡이 편하지 않아? 아, 카톡 이렇게 보면 200개인가 써요. 진짜? 아, 나는 카톡 결벽증 있거든. 알림 떠있으면 다 읽어. 알림 떠있으면 그냥 안 읽어도 읽고 넘겨야 돼. DM은 무조건 읽는데 카톡은 중요한 것만. 아, 진짜? DM은 하나 뜨니까 읽어야 되게. 중요한 거. 뭐가 있지? 학원 숙제? 아, 학원 숙제도 잘 안 봐요. 학교 와서 물어봐요. 아, 그래? 안 입고 왔다 학교 와서 너무 숙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DM을 한 번 더 보내줘야 돼? 싫은데? 동현이 나 인스타니? 저 지웠어요. 왜? 너무 할 게 없어야지. 너무 할 게 많은데 말하고 있는데 할 게 없대. 서현이 인스타에서 스토리 올려? 저 스토리 요즘 잘 안 올려요. 그래, 이제 중3 애들을 1학기 때도 가르치고 중2를 했었는데 그런 거 막 많이 하던데? 막 얘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러면 한 명씩 태그해가지고 소리 났습니다. 그 중3이 어떤 애가 중독이어가지고 그걸 막 30개씩 올려내면서 하루에. 어머, 진짜. 짱! 어쨌든
아까 있었 아까 얘기했던 주어는 뭐였냐면은 too much use of your smartphone이 되겠지. 너가 핸드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oo much texting can cause neck pain. 이제 목에 있는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We call this text neck. 이것을 거북목이라고 부른대. 오형식 문장은 쉬는 시간 하고서 좀 얘기를 할게. 자, here are some tips for these problems.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정윤아? Some tips. 오케이, some tips. 자, 이러한 문제들의 몇 가지 팁들이 존재합니다. 이 here는 그러면 뭐야? Here. 유도부사. 그치, 유도부사. For dry eyes. 만약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은 try to blink often. 자, try to랑 try ing 뭐가 다르지? try to는 뭐야? 서연아? 시도하다. 그게 ving이에요. 뭐나 하는 것을 시도해보다. try to는 뭐냐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을 노력하라는 거야?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을 노력해보래. 그 다음에 for text neck. 자, 그러면 거북목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move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을 움직이래. 어디로? up to your eye level. 너의 눈높이까지 높여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기가 되게 이상해. 왠지 알지? 보통 이 자세 뭐야? 이러고 있으면 보통 셀카 찍는데 이거 있지 않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러고 있어. 막 핸드폰을 이상하지 않겠어? 아니면 요즘 또 이제 세상이 흉흉하니까 이러고 있으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 아. 아. 나 그래도 괜찮은데. 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You can also do. 자, 너는 또 뭐 할 수 있냐? Some neck stretching exercises. 몇 가지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 자, 이 본문 1이랑 본문 2 둘 다 일단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 쳐놓자. 이게 순서가 너무 명확하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나왔지. 1번 예시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여기부터 아, 좀 두껍게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예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예시들의 해결책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쉬었다.